반갑습니다. 서부교육청 장학사 이은임입니다. 우선 어제 인터넷 상황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스튜디오에 빵빵한 인터넷이 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3일차 마지막 연수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동안 실시했던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 선생님들과 지금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정이 든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오늘은 어제 류승우 선생님께서 안내하셨던 LMS 중세 가지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교실에서 주로 쓰시는 LMS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LMS를 다루는 이유가 우리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서이시지요. 줌, 구글, MS 팀즈 각 영역에서 지금 이 연수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전문가이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으로 다루시는 것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LMS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활동과 참여, 토이 토론 수업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줌을 주력으로 사용하셨다면 유료화에 대비하여 다른 형태의 LMS도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수업의 달인 부흥고 이세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롬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줌업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수업의 달인 되기 연수 강사인 부흥고등학교 이세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이고요. 이 트레이너가 되면서까지 구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은 모자란 점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구글 클래스룸도 괜찮으니까 써보시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장점 위주로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명칭이 바뀌어서 구글 Workspace for Education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칭해서 그냥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부릅니다. 구글 클래스룸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부분은 구글 LMS가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만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실제로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한 곳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공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글 LMS는 약간 뭐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아직까지는 무제한으로 용량을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가 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MS 팀즈의 원 드라이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비슷한 드라이브를 제공하는데, 이 드라이브의 기능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제한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다는 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 이메일을 계속 아이들한테 안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이메일을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이 같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저 학교에 구글 클래스룸 구축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마다 각자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이메일 주소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메일이지만 보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어떤 아이디, 골뱅이,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부흥고니까 buhungo.hs.kr 이라는 어떤 개인 이메일 주소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를 받을 때라든지 보낼 때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시판의 기능도 하고 과제도 내고 수업 영상도 예를 들면 보강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클래스팀 같은 여타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한꺼번에 집약시켜 놓은 그런 강력한 기능에 LMS가 또 하나 있다라는 거,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구글 미트라고 실시간 수업을 할수 있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줌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실제로 써봤을 때 그렇게 단점이 두드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쓸수 있는 실시간 화상 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문서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엑셀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모두 크롬 창에서 한꺼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없다라는 거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LMS 사용해 보니 좋은 점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가장 이제 좋았던 점 뭐냐면, 제가 뭐 줌도 사용해 보고 MS 팀즈도 살짝 이제 실제로 사용을 아주 길게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구글 클래스룸과 그다음에 MS 팀즈, 그다음에 줌을 사용하셨던 세개다 사용해 보셨던 선생님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구글 클래스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딱 보면 어떤 걸 눌러야 될지, 어떤 거를 이제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고 할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장년층 선생님들이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1시간, 뭐 아주 아주 힘드신 분들은 뭐 2시간이면 충분히 온라인 실시간 수업하면서 과제도 올리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이 구글 슬라이드나 구글 문서라든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그리고 구글 미트, 온라인 실시간 수업할 수 있는 구글 미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까지 한꺼번에 연동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2년 차를 하면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걸 써왔는데요. 게시물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체 수업 같은 거는 이렇게 예년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업무 담당 교사가 예년하고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그 해당 학년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러면 그 예전에 있던 수업을 이제 보고 게시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굉장히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구글 클래스룸의 자료는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년에 똑같은 수업 했었는데 요거 동영상 혹시 찍어 놓은 거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찾아서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강력한 기능이었거든요.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수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논리학, 그 교양 수업인 논리학 수업과 그다음에 1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1학년 1반부터 이렇게 10반 정도까지 전부 다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실제로 모여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다 보니까 여기 영어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 방도 따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하거나 게시물로 동영상 학습을 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편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이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창체, 이제 자율이나 진로로서 창체 수업에 들어가셔야 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창체 방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공지사항도 여기 같이 놔두고, 그 다음에 동아리 수업도 이제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다른 이제 방이 지금 수업이 초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어과 수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이 어떤 거였지? 하면서 뭐이 수업이지? 하면 이 수업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예를 들면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있냐면 행아웃 미팅 링크라는 걸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 수업을 할때 아이들한테 굳이 어떤 주소로 무슨 비번을 해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도 아이들은 그냥 저와 똑같은 화면으로 내가 오늘 수업이 1학년 3반 논리학 수업이었지 하면서 들어가서 여기 링크를 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해당 수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영어과 전문 학습적 공동체를 이용해서 여기 링크를 들어가면 자, 이렇게 오디오 및 영상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들어갈 때 잠깐 이제 시끄러운 분위기다라고 하면 마이크 끄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꺼놓고 선생님이 참여를 하셔서 아이들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구글 미트에 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를 누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알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글 클래스룸이 가지는 것이 이제 관리자가 일괄로 아이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번호와 이름을 한꺼번에 넣은 어떤 이름을 가진 아이디를 생성하게 되면 밑에 아이디가 주르륵 뜨게 됩니다. 그러면 번호별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손들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녹화를 했다가 이제 그날 하필 아파서 빠진 아이가 있다면 이 녹화한 영상을 바로 아이들한테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에서 나가기를 하면 이제 모든 참여자를 내보내고 영상 통화를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능이 최근에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종료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냥 남아있더라도 바로 아이들을 내치고 저희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또큰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구글 미트라는 실시간 수업의 링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시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공지할 내용을 바로바로 이렇게 써가지고 게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업이라는 곳에 가서 수업에서 이제 저 이제 영어과 학습 공동체에 작년에 했던 거 지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날그날,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창체와 같이 학급회가 아닌 이상 영상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영상을 미리 예약을 걸어서 이렇게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올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출석을 설문으로 받는다든지 학습 퀴즈를 통해서 아니면 댓글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할 것은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이 부득이하게 영상을 올려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은 학습 내용을 올려서 아이들에게 댓글로 출석을 인정받게 하는,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거죠. 실시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들기를 가보시면 과제도 낼수 있고 퀴즈 과제도 낼수 있습니다. 과제는 이제 뭔가 긴 과제를 낼 때, 퀴즈 과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때, 그죠? 그러니까 퀴즈를 설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의 개념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 질문도 할수 있고 자료를 올릴 수 있고, 여기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시물 재사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수업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수업이 다 보이죠? 그럼 1학년 6반에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하나 했던 게 있는데 요거 그대로 한번 올려야 될것 같은데 하면 요거를 눌러서 재사용을 눌러서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학년을 계속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미트는 방금 보여드렸지만, 수업을 이제, 제가 아까 녹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나면, 그거를 따로 뭔가를 나의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용량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녹화 종료를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수업을 종료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영상 저장한 거 어떻게 찾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나의 받은 편지함에 가서
받은 편지함에 가면 선생님 여기 MET Recordings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4월 4일쯤에 녹화를 했던 거를 바로 녹화랑 채팅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알림도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내가 녹화한 영상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하면 2021년 4월 4일이라고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날에 있었던 녹화 영상은 여기서 다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메일 알림도 오니까 드라이브에서 열면 그 드라이브에서 내 녹화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은 보시면 저의 지메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논리학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주간이라서 지금 영상을 보고 출석을 댓글로 인증하는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댓글을 달면 전부 이메일로 댓글에 대한 알림을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제가 예약한 자료가 있다면 예약된 자료가 게시되었다고 영어비 컨텐츠 수업 자료 이렇게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가 보려는 어떤 아이들의 수업 영상을 올려줬는데 아이들이 액세스가 안 된다. 그러면 액세스 요청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아이가 조금 안 와가지고 제가 따로 과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단어 시험을 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친 거를 갖다가 제 개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여기다 보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용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구글 이제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이제 구글 미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가 게시하는 내용을 게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안내를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메일로 가가지고 이런 내용을 본다든지 하는 게 모두 한 곳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구글 크롬 창을 벗어난 적이 없죠.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스톱 협업이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글 문서 작업 도구가 있는데요. 이 구글 문서 작업 도구는 실제 학생과 협업도 가능하고 피드백도 가능한 문서 슬라이드, 뭐 구글 스프레드 시트도 협업과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엑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설문지였습니다. 설문지로 출첵도 하고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저는 좀 의심이 많은 교사라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필로 써서 공책에 뭔가를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보 봐라라는 경우를 좀더 많이 썼거든요. 예를 저희가 지금 과정형 평가가 단어 시험을 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단어 시험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쳐요. 치고 매기고 나서 이제 양심껏 매긴 거 틀린 거 고치고 그거를 갖다가 설문지로 올리세요.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굉장히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과 만약에 협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문서를 사용하는데 중간에 약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다 지워버린 거예요. 아주 전에 지워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았던 것이 문서의 버전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협업을 했을 때 누가 어떤 걸 고쳤는지 버전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그때의 기록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시면, 자, 뭐, 지난주에 수정한 거, 오늘 수정한 거, 오늘 내가 만든 문서 해가지고 빠른 FX에 이제 그 시간대 유난히 많이 열었던 문서를 저한테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요즘 열었던 문서가 뭔지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좋더라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PPT라고 또는 슬라이드, 라고 누르면 이제 슬라이드만 좀다 보여줍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죠? 또는 PDF만, 내가 지금 뭘 찾는지 모르겠는데 PDF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PDF라고 누르면 PDF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2021년 1학년 1학기 과정형 평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교사 3명이 1학년 영어 수업을 같이 들어가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수업 이제 엑셀로 이제 점수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점수 정리하는 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 문서로 같이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개인정보가 있어서 일단은 이름은 살짝 지웠습니다. 여기 공유를 보시면 두 명과 공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유가 이제 선생님들만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전 기록이라는 거, 이렇게 버전 기록을 보기를 누르면 이거는 구글 슬라이드나 구글 워드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전 기록을 보면 누가 그날 고쳤는지를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협업을 할 때도 선생님 얘가 다 지웠어요 하면은 한 1분 전, 5분 전에 있었던 기록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서 다시 되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 기록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할 때 이렇게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드라이브라는 것도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2021학년 인도 1학년 영어팀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저희끼리 얘기해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운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알려드릴 부분은 또 어떤 거냐면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구글 문서에서 아이들이 뭔가 이제 과제를 내서 구글 문서에다가 글을 막 이렇게 적었잖아요. 적었을 때 선생님이 보고 뭔가 고쳐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정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제한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한 모드에서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댓글에다가 네, 여기에 at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나 또는 아이들에게 바로 댓글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냥 바로 답글을 쓸 수도 있고요. 스펠링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답글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아이들이 어떤 걸 틀렸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우는 것보다 이제 수정 제한 모드가 굉장히 글을 쓸 때는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직접 수정으로 바꾸면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구글 이제 문서도 마찬가지고 구글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고 다 가능한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잠깐 가보면 슬라이드 가보면 저희는 이제 수행평가 안내도 동영상을 통해서 일괄되게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댓글 이런 걸 달아가지고요. 선생님, 뭐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틀린 거뭐 이거 고쳐야겠네 하면서 완료된 토론으로 표시하고 이제 숨길 수도 있습니다. 글자를 키운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또 좋았던 점 뭐냐면 자, 슬라이드를 봤을 때 좋은 점 뭐냐면 자, 발표자 보기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발표자 노트로서 이거를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청중 도구라는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 Q&A를 새 세션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이 링크를 줄 수가 있어요. 실시간 수업이라면 채팅창을 통해서 이 링크를 줬겠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발표자 노트를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왔으니까 표시를 하면서, 아, 그래,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게. 하면서 뭔가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만드실 때, 뭐, PPT를 만든 게 있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셔가지고 슬라이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로 청중 도구 발표자 노트로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유도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수업에서 만들기에서 이제 과제를 누른다면 과제에서 만들기에서 문서, 뭐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어떤 것이든 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쓴 과제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하면서 지금 같이 보여드렸죠? 무제한 용량, 공유 끝판왕,
이렇게 뭐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선생님들하고도 공유 드라이브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도 공유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동네 고등학교랑도 자료를 공유를 뭐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에 가시면 지금 폴더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Meet Recordings라고 있잖아요. Meet Recordings 뭐냐면 내가 온라인 실시간 수업했던 것의 채팅 기록과 그 다음에 동영상 기록을 다 알아서 이렇게 연동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클래스룸 폴더에 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어떤 그 관련된 클래스룸의 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내가 굳이 만들지 않고 수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2021 영어 1학년 10반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가면 제가 뭐 올렸던 프린트, 그 다음에 올렸던 동영상, 관련 자료들이 자동으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냈던 과제에 아이들이 답했던 것도 여기 바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론처 하나만 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파일 사용 습관. 너 5교시만 되면, 그러니까 2시 반쯤 되면 꼭이 파일 열었더라? 라는 거를 꼭 알려줘요. 그게 구글 클래스룸에도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깜빡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알려주는 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한 단원으로 그래, 너가 생각하는 장점이 이렇게 많다고 치자. 그러면 줌도 놔두고 MS 팀즈도 놔두고 굳이 구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굉장히 50대와 60대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텁게 포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사용을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구글 공인 인증 교육자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을 밀어붙였고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내가 굳이 그냥 우리 EBS 하면 되는데, 이거 굳이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사실은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보면 좋으십니다. 그리고 부담 절대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중장년층의 선생님도 1시간 교육이면 일단 수업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 크롬 차 하나 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크롬의 부가 기능을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좋았던 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들, 이제 전 세계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겠죠,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처음에 썼던 구글 미트는 상당히 단점이 많았는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타일식으로 아이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다든지, 내가 설명하는 동안에는 채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줌만큼은 아니지만, 실시간 수업이 정말 부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하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내 녹화 영상이 저장된다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기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정말 사용자 친화적으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구글 클래스룸은 자기가 이제 조금만 써보면 충분히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아니고, 이세 개를 다 써보신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이런 대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드렸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실시간으로 내 수업을 이제 녹화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여주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구글 설문지로 형성평가를 퀴즈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아주 간단하게 저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하지 않아요. 협업을 할수 있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협업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세스는 이렇게 갑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구글 미트로 가기, 미트에서 실시간 수업을 하기, 하다가 뭔가 과제를 줄게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살짝 다시 가서 과제를 내주기, 거기에서 확인하면서 아이들한테 피드백 주기, 이런 식으로 저는 쉽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이세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매력이 있네, 나도 구축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처음 구축이 어렵지 하고 나면 그냥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쓸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롬 선생님. 네, 그 영상이 조금 자막이랑 선생님 말씀이랑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중간에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었긴 했는데, 또 마지막은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PPT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전달 말씀이 또 전달이 잘된 듯한 느낌은 듭니다. 네. 혹시 지금 하면서 특히나 이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조금 이 구글 클래스룸이 좋은 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구글 트레이너라서 구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는 뭐 약간의 목적 의식이 있지만, 사실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건 도대체 장단점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줌은 이미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넘어가야 한다면, MS 팀즈와 구글 클래스룸을 비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에 동영상을 재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끊김이 없이 동영상 재생이 잘 되는 것은 MS 팀즈입니다. 근데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기능들, 수업의 기능들이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가 돼 있다,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도 자주 된다라는 거를 원하신다면 사실 구글도 써볼 만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뭐더 잘,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구글은 써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쓰기 편하게 이제 디자인이 잘돼 있다, 이 정도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연수를 기획한 목적도 어느 플랫폼이 좋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이 플랫폼의 네. 장점과 다양한 플랫폼의 장점을 다 네. 가져가십시오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설명. 이번에는요, MS 팀즈를 활용한 수업의 달인, 부산국제고등학교 박영민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말씀 얘기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아, 네. 네네, 들립니다. 자,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목소리 조금씩 끊겨가지고 제 목소리도 그런가 해서 제가 좀 걱정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도 보이시죠? 자, 네. 지금 제가 보통 연수를 할때 항상 다른 아이템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저께 교육청 본청 연수에서 제가 조금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서, 혹시나 그 연수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똑같은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팀즈를 잘 모르신다면 이제 조금 한번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선생님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시점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그러면 난 팀즈를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개인 수준에서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학교 수준에서 선택을 해서 그 같은 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치우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업 디자인을 할때 어떤 키워드를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MS Teams를 이제 쓴다면 이제 이런 수업 디자인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MS Teams에서 어떤 수업 디자인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세롬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요. 좀 전에 구글 클래스룸 이야기를 들으신 거, 거기 나왔던 그런 기능들이 MS Teams에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사실 그냥 떠나도 될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Teams를 어떻게 쓰는지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책을 그 MS Teams 책도 있긴 한데 이제 이번에는 블렌디드 수업 디자인이라는 책을 이번 달에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수업 디자인을 할때 어떤 키워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교육 철학, 그 심리학, 교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생각하시고 관찰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 수업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수 있을지를 제가 엮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썼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나 도구 상관없이 선생님들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선생님들, 지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주소창에 menti.com으로 치시고요. 그리고 코드를 넣으라고 하시면은 요 코드를 넣으시면은 여기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화면은 한번 끄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위쪽에 보시면 코드와 그 사이트 주소와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선생님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 안 하시더라도 제가 몇 분, 지금 세 분, 네분 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서 선생님들 제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생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청소년 사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근데 어느 그 환경에 있는 청소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한 질문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청소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정답이 뭐냐면 이해입니다.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청소년이 가장 많대요. 근데 여기가 인터넷 기사 좀 찾아보시면 여기가 게임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게임을 하는 플랫폼이지만 좀더 살펴본다면 게임을 하는 플랫폼만은 아닌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요즘 기사들 좀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들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선생님들 이게 뭐냐면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한 곳에 공존하는 그런 곳이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미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메타버스라는 곳이라면 선생님들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수업 기법이 아니고 수업 디자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블렌디드라는 거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면 블렌디드 수업은 없어지 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또 질문을 또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들, 사진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갑이래요. 구찌. 여긴 구찌 가방이고요. 이제 여기에 도라에몽 그림이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제가 조작을 한 이미지 파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제품일까요? 라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곰표 밀가루라는 게 있는데 이 밀가루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게 저희 질문이거든요.
선생님들 답변을 한 분이 이제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요거 같이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멘티미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좀 전에 정답을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협업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밀가루 회사 있잖아요. 곰표 밀가루 회사에서 그 화장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그 어떤 사람이 곰표 밀가루 브랜드를 도용해서 옷을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고발하지 않고 협업을 해서 뭔가 다른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들을 만들게 되고, 특이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의 이제 그런 능력, 새로 알지 못했던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블렌디드를 하시고 이런 학습관리 시스템을 써보시는 게 학생들의 새롭지 않지만 잘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차이를 보는 실험일까요? 인데요. 지금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칸칸이 다른 그 칸에 살고 있는 쥐들이고요. 여기는 여러 쥐들이 한 번에 공원에서 같이 놀면서 사는 쥐들인 거죠. 자, 여기에 살던 쥐들이랑 여기에 살던 쥐들이랑의 차이는 뭐냐면 선생님 답을 하셨네요. 중독입니다. 중독. 마약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별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이 칸칸이 다른 칸에 한 마리씩 살고 있는 이 쥐들은 마약 중독에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쥐들은 중독되지 않, 옆에 그 마약을 스스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선생님들 디자인하실 때는 학생들끼리 선생님과 학생이 그리고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수박을 이 꼬맹이가 먹고 있는데요. 이 꼬맹이가 먹고 있는 수박이 선생님들도 이 사이즈로 그 수박을 드시면 끝까지 먹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잘라주면 얘가 여기 있는 수박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학습 경험을 설계를 하실 때 학생들이 소화 가능한 사이즈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관련된 경험들을, 전혀 서로 다른 경험들을 디자인하실 순 없죠. 한 시간의 수업이면 한 시간 수업 안에 서로 관련된 경험들을 이제 디자인을 하시되, 중간에 잠깐 멈춤,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절된 활동들을 넣어서 수업을 디자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팀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구글 클래스룸이랑 비슷해요. 이제 화면에 시작하는 화면이 여기 다들 여기 보이시는 게 하나하나의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실을 만들거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버튼이 같은 위치에 있죠. 제가 코로나 전에는 구글 클래스룸 연수를 했었고, 지금은 보통 이제 그 팀즈 강의를 많이 하는데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화상 수업을 할 때, 구글은 미트를 쓰거나 줌이랑 연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팀즈에서는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모임을 예약을 하실 때, 이런 기능,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학년 초에 한 번만 이 예약을 걸어두시고, 권한 관리를 하셔야 학생들이 선생님을 쫓아내거나, 다른 친구들을 쫓아내거나, 뭐, 허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허락받지 않고 쓸데없이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년 초에 이제 모임 예약을 걸어두시고, 그리고 학생들 권한 관리를 해보시는 거,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모임 회의라는 게, 지난 겨울에
새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줌에서 소모임 회의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학생들을 선생님이 너는 1모듬, 너는 2모듬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몇 명씩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게시물이라는 기능이에요. 그 명칭이 이름이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게시물에서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즈는 그 번역이 그 기능들의 번역이 자동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 인간이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자동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색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이긴 한데 게시판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급에 전체 선생님 들어가시는 전체 학급에 한꺼번에 게시물 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항상 제가 이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짝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모둠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항상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든 원격 수업을 하든 게시물이라는 메뉴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항상 올려놔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뭐 선생님 뭐 한다고 했더라?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지만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올려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수박 기억나시죠? 수박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작게 쪼개서 이제 주면 좋겠다라는 거. 거기 서 이제 그 아이디어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15분은 이런 활동, 5분은 이런 활동, 20분은 이런 활동, 10분은 이런 활동이라고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이렇게 쭉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몇 분씩 진행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만큼 해야 된다라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즈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팀즈랑 그 뭐죠? 구글 클래스룸 이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잠깐만요. 네. 유튜브 갑자기 켜져가지고. 자, 그 비슷한 기능들이 있어요.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데 팀즈에서 구글 클래스룸에 없는 킬링 아이템이 한 두어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수업용 전자필기장이라는 겁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지금 컴퓨터에서 그 검색창에 원노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원노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원노트라는 게 제가 굉장히 아끼는 프로그램인데요. 수업을 할 때도 쓰고 업무를 할 때도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집필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원노트라는 것이 팀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팀즈 안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기능은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요. 학생 개별 상담 가능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과 또는 학생과 학생끼리 전체 학습 전체 학급 또는 모둠 그 반에서 모둠으로 쪼개서 서너 명씩 이렇게 그 나눠진 상태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학생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3학년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할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답노트 만들 때 원노트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어디 들어와 있냐면 팀즈 안에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실 수가 있잖아요. 팀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실 수가 있는데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도 과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과제를 검사를 하시는 방법은
선생님대로 하시고 구글 클래스룸을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시고 학생들은 자기 노트에 숙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원노트에서 확인을 하면 과목들이 다 한 노트에 그 원노트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3년 동안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게 수업년 전자 필기장과 원노트의 이제 연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제를 내실 때 그 구글 클래스룸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들 과제를 쓰시면 과제라는 기능을 쓰시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업무 경감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어느 선생님은 지금 하트를 자꾸 눌러주시고 있는데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 구글 클래스미든 팀즈든 학생들한테 리액션을 보내주시는 게 학생들에게는 피드백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내가 얘기한 거에, 내가 질문한 거에, 내가 친구들과 얘기한 거에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럼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에 좀 더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선생님이 라이크를 하셨는지 하트를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리액션을 보내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과제로 돌아가서요. 과제를 내실 때 반드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평가 기준이에요. 루브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구글 클래스룸도 마찬가지고 팀즈도 마찬가지고 루브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브릭 기능을 꼭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하다가 선생님이 내가 어떤 정도의 과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선생님 사진을 3개를 넣으라고 했는데 나는 2개를 했으니까 그럼 하나를 더 넣어보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고 자기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는 그 팀즈에 아까 킬링 그 아이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킬링 아이템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요 플러스 버튼이 킬링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추가로 쓰실 수 있는 게 위키라는 거죠. 위키피디아, 뭐 나무 위키 이런 것처럼 그 위키라는 도구인데 위키는 이제 백과사전을 함께 만드는 거죠. 학생들이 그 영어책을 읽고 모둠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모둠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원격 수업을 할 때도 있었고 교실 수업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격주로 하니까 진도에 따라서 어떤 반은 뭐 저기 교실 수업, 어떤 반은 원격 수업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모임 원격 수업을 하면서 소모임 그 회의 그 소회의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팀즈에서는 그 또 킬링 아이템이 뭐냐면 채널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채널이죠.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과 만나는 채널이 있고 그리고 모둠별로 따로따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따로 여기 카메라 버튼이거든요. 카메라 아이콘이죠. 학생들이 모임을 따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여기서 따로 켜게 되면은 그 모임 아이들만 거기 이제 바로 접속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모둠으로 위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전에 그 위키라는 도구를 썼다라는 거, 그런 게 딱 플러스 버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혹시나 팀즈를 쓰시게 되면 요 플러스 버튼을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팀즈에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반드시 써보셔야 되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웹사이트만 추가를 하시고 그 링크를 가지고 오셔서 뭐든지 다 가능해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뭐지? 싶으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꼭 이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거. 여기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를, 네. 아, 유튜브에서 답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시는군요. 자, 여기 보시는 거는 그 바깥에 보이는 거는 전체는 팀즈예요. 팀즈 안에서 제가 지금 여기 조금 익숙하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 패들릿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한 장면이거든요. 패들릿을 팀즈 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앱, 도구, 사이트 이런 것들을 팀즈 안에 붙여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MS 팀즈 안에 다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붙여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팀즈를 썼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어요. 학급 경계를 넘는 블렌디드 그리고 서로서로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디지털 리터러시도 같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 배우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패들리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학생들이 그 모둠으로 수업을 다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모둠으로 좀 전에 제가 이제 위키페이지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모둠으로 지금 4명, 5명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반에 이제 5개의 모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의 정리된 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여기 그 결과물이 팀즈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에 있든 집에 있든 다른 모둠이 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래서 친구들 거 보고 와서 여기다가 칭찬 한마디와 그리고 수정해야 될 점을 한 가지씩 써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3모둠은 뭐 어떤 게잘 되어 있고 어떤 걸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동료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동료 피드백이 되는데 반드시 이제 아이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칭찬. 칭찬을 한마디를 해주고, 뭐잘된점 한마디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를 보태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학생들이 3모둠 아이들은 3모둠에게 주는 메시지만 다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써놓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패들릿에서 제가 반별로 다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줄을 세워놨죠. 그래서 이거는 1학년 4반, 1학년 5반, 1학년 6반, 7반, 8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8반 아이들이지만 7반, 5반, 1반부터 7반까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학급의 아이들이 피드백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수업 전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원격 학습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그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학생들이 그 메타인지가 없는 게 사실 제일 커요. 근데 메타인지를 그 향상을 시키려면 다른 학생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원격 학습으로 선생님들이 그냥 강의만 진행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실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볼 수가 있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패들릿이든 뭐든 그 학급 경계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시면 학생들이 그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한 활동을 보고 모델링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패들릿에서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애들이 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 때는 너희들 어떻게 까야 되겠니라고 이제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자, 깔 때는 구체적으로 까줘야 상대방이 그깐 내용을 보고 자기가 수정을 할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가 까이면 어떤 기분이 드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까기 전에 반드시 칭찬 한마디를 해주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도 함께 학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팀즈 역시 팀즈 안에서 이거는 뭐 자, 저기 구글 클래스룸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엑셀을 쓰는 거죠. 오피스 제품 다 쓰는 거죠. 팀즈 안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기 때문에 오피스 제품 다쓸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는 구글 시트를 쓰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짝으로 활동을 했어요. 짝으로 활동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제가 교과서 내용은 뭐냐면 냉면이 나오고 삼계탕이 나와요. 그러면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냉면 얘기하고 짝 삼계탕을 맡아서 원어민 선생님께 냉면 혹은 삼계탕을 먹어보도록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는데 아이들 그냥 창작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쓰도록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할 때, 협업으로 글쓰기를 할 때, 구글 닥스나 워드를 쓰게 되면은 글이 이제 막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엑셀을 쓴 이유가 하나의 셀 안에 문장을 하나씩 쓰도록 이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깔끔하게 이제 뭔가 정리된 장면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게 있냐면 아래쪽에 이제 그 시트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구글 시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두 명씩 짝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20명이 있는 학급에는 시트가 10장이 있는 거죠. 두 명씩 짝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시트에 두 명의 학생이 입장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마찬가지로 좀 전에 패들릿에서 수업을 한것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짝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페어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가서 보고 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너가 이제 이 정도로 했는데 나는 너무 많이 안한 거, 뭐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순간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걸 가서 잠깐 보고 와서 그리고 나서 네가 하던 걸 계속 하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델링이나 자기 수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동그란 쪽 저기 프로필 모양 그런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 구글 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서 위치에 어느 아이가 지금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세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버전 히스토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이가 어느 정도 작업을 며칠, 뭐몇시몇분몇 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작업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글 클래스룸도 마찬가지고 팀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얘는 지금 단어장을 제가 만든 건데요. 단어장을 그 단원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단원이 지금 1학년 영어 교과서에 8개 단원이 있는데 단어장을 지금 제가 보시면은 단어가 아니고 좀 길죠. 이 프레이즈 단위로 했는데 영어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신다면 영어 공부를 할때 단어만 뭐 외운다고 해서 학생들이 독해 실력이 늘진 않죠. 그렇지만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이즈 단위로 줬을 때 학생들의 독해를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즈로 된 단어장을 그 학생들이랑 만드는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학생 전체가 협업을 했어요. 167명의 아이들이 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4반의 아이들은 4단원을 만들고, 1반 아이들은 1단원을 만들고, 8반 아이들은 8단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엑셀에 역시나 엑셀에 와서 선생님은 표현을 주시고, 선생님은 그 개념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뭐 방정식 이렇게 써놓으시면 학생들은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여기다가 해야 되겠죠. 그걸 하는데 전교에는 한 명의 학생이 두 개나 세 개의 표현만 정리를 하면 돼요. 학생 입장에서는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주일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교과서 한 권의 그 개념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선생님의 그 업무량이 떨어지긴 하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이제 고취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 지금 계속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자, 쭉, 네. 네, 지금 그 전달하실 말이 엄청 많으시지요. 네, 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 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었어요. 한 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또 교실에서는 19명이 지금 그 팀즈에 접속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교실과 이제 학교 건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블렌디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구글 클래스룸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 어떤 수업이 굉장히 많이 많은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윤옥 선생님이 계속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다가 적어두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제가 계속 조금 더 머물러 있을 테니까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S 팀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줌을 활용한 수업의 달인, 보림초 오윤록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교육지원청 줌 연수를 이번에 담당하게 된 보림초등학교 교사 오윤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줌 연수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연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충해주는 자막도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집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교환으로 넘어가서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줌으로 학생들의 활동이 살아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선생님들께 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준비는 했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예, 간단하게 글로만 보여드리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과 현실, 코로나 때문에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쌍방향 수업이 이제 2021년 들어서 좀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란 해서 이렇게 그 모습을 좀 나타내는 정말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일러스트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쌍방향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서로 화면을 매개체로 화면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업이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하는 교수 학습의 형태를 말하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워낙 갑작스럽게 발생했던 전염병이다 보니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향성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수업이냐? 뭐 e학습터와 같은 LMS에다가 학습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컨텐츠를 학생들이 보는 거죠. 보고 과제를 수행해서 그 과제를 선생님이 보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야, 이게 무슨 원격 수업이냐. 똑바로 원격 수업 하자 하면서 쌍방향 수업에 대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준비와 여건을 갖춰서
쌍방향 수업이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뭐 학습 모델이 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교수 학습 모델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연구와 또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재미난 수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학생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쌍방향 수업이 될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다양한 도구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듀테크 도구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로 그 도구들이 더욱더 발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구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독서 토론 수업을 정말 잘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수학과 관련된 수업을 정말 잘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과학 실험 수업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도구들 속에서 내가 잘하는 도구를 한두 개 정도는 개발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줌그 자체의 기능은 학생과 원격으로 마주할 수, 하도록, 할수 있도록 하는 수업 매개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줌이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얼굴을 마주 보고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그냥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칠판만 가지고 수업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줌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을 때 좋은 원격 수업이 될수 있겠다. 이런 연구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줌의 유료화가 이제 곧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장한 기사들에 의하면은 뭐 8월 정도에 유료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줌만 막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화상회의 도구들도 겸해서 틈틈이 사용을 하면서 좀 학생들에게 그 새로운 도구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학스터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등장한 화상 수업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아니면은 구글 클래스룸 또는 네이버에서 이제 만든 웹 브라우저인 웨일이 있습니다. 웨일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으로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선생님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틈틈이 시간 날때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줌의 이런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뭐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있고, 조작이 편리하고, 뭐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할수 없지만, 어떤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될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만 잘해도 줌은 끝! 이렇게 하는데, 줌 커스터마이징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줌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설정 값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두면은 줌 회의실을 개설하는 컴퓨터가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어도 그 설정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어떤 장소에서 그 줌을 열든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은 그 설정된 형태로 줌이 오픈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구하는 수업 형태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런 경우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설정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줌의 설정은 줌 프로그램 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줌.us 사이트로 들어가서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서 선생님 계정에 맞는 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더 이상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소회의실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줌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능 중에 하나인 소회의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소회의실은 내 계정 설정에서 소회의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할수 있고요. 줌 수업 중에 소회의실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작은 회의실을 모듬별로 개설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이나 모둠 학습, 모둠 회의, 모둠 과제 수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교사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소회의실을 돌면서 학생의 참여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오늘 연수가 그리 길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쌍방향 수업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단계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학생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이 기획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양한 이제 교수학습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멋진 수업을 이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줌으로 활발한 소통을 만들기인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줌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더 활발한 반응을 나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필요할 건데요. 그런 관련된 지금 자료들이 이제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은 저기 인터넷에도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학생들이 활발하게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활용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의 띵커벨이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뭐 멘티미터, 아니면은 뭐 패들렛 등등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력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때좀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쌍방향 수업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과제 제시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고학년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학생들에게 사회 과제나 아니면 과학 과제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하나의 프리젠테이션에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모둠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협업 도구를 활용하니까 이제 노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접속을 해서 이렇게 같이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업적으로도 효과가 높았고 또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업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겹쳐져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래퍼 마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솔직히 많지 않아서 좀 많이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바로 또 이어서 이제 줌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소액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주소는 굉장히 쉽죠. zoom.us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 줍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모든 설정 값은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줌 설정은 이렇게 인터넷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작년에도 줌을 많이 활용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뭐 프로필 설정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살펴볼 바로 이 설정입니다. 이 설정이란 곳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는 줌이 어떤 형태로 실행이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옵션 값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켜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참고해서 아마 선생님들도 똑같이 하셔도 교실에서 적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대기실이라는 기능인데 학생들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실을 거쳐서 들어오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작년 초에 그런 사태가 있었죠. 되게 이상한 사람이 침입해가지고 막 이상한 영상을 띄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필터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대기실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켜두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뭐 이제 호스트 비디오를 켠 채로 시작하기, 참가자 비디오를 켠 채로 시작하기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비디오를 끄고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걸 켜두었어요. 그리고 개인 회의 아이디를 활성화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아무래도 교사라면 이걸 꼭 체크해 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회의를 개설할 때 만들어지는 회의 아이디가 개인에게 할당되는 개인 회의 아이디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회의실 번호를 안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회의를 예약할 때도 역시나 개인 회의 아이디를 할당한다.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채팅을 키느냐 안 키느냐 이것도 정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켜놓고 학생들에게 자율에 맡기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할때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막 채팅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두면은 채팅 기능 자체가 비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비공개 채팅만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채팅은 켜져 있지만 비공개 채팅을 막으면은 학생들이 이제 비공개 채팅으로 수업을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게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줌의 피드백 보내기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화면 공유 중에 줌의 창이 보이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버전이 이제 새로워지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 이제 줌을 띄우면서 화면 공유를 누르면은 줌의 UI가 다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UI가 나타남으로써 줌을 통해서 줌을 설명할 때, 줌을 통해서 줌을 강의할 때 이걸 켜두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공유를 허용한다 안 한다, 그리고 허용을 하더라도 호스트만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학생들도 할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모든 참가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주석 기능, 그리고 화이트보드랑 주석 기능이 있겠죠. 주석은 우리가 화면 공유 중에 화면에다가 그대로 필기를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화이트보드는 화면 공유 기능의 일종인데, 하얗게 보드처럼 띄워서 주석 기능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볼 기능 중에 하나인 소회의실인데요. 호스트가 회의 참가자를 별도로 더 작은 회의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기능을 활성화라 해두지 않으면은 줌을 실행했을 때 소회의실이라는 버튼 자체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켜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이제 체크할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줌에 로그인하셔가지고 줌에 이제 내 계정 설정에 들어와서 설정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커스터마이징이라 할수 있겠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저는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하는지를 진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소회의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소회의실 기능만 이렇게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줌을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줌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설정 값은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회의를 여시면 되겠는데요. 자, 회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실을 열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비디오는 제가 지금 아무래도 야밤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썩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다 떴는데, 여기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버튼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회의실을 누르면은 소회의실을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몇 개의 소회의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몇 명의 학생을 넣을지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24명인데, 소회의실을 6개를 만약에 열었다. 그러면 4명씩 자동으로 할당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모둠 활동을 할때또좀 굉장히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랜덤으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장난꾸러기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샤이한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모여버려가지고 전혀 모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할당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수동으로 할당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회의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회의실에는 학생들이 다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아래에 들어와 있는 접속자 명단이 나와서 이 접속자 명단을 할당을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접속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 게 지금 따로 없죠. 그렇게 할당을 다한 다음에 모든 회의실을 열면은 학생들이 이제 소회의실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소회의실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본 회의실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회의실 옆에 입장이 가능한 버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입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회의실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게 굉장히 20분에 걸친 이렇게 연수를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네요. 왜냐면 이게 줌 연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2시간짜리 연수로 진행되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일단 제가 소회의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줌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줌으로 우리가 원격 수업을 이제 하는 게 결국에 우리 코앞에 왔고, 실제로도 우리가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냐면, 고학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반응이 없는 경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계속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만 받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냐? 고학년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걸 활용해서 협업 과제를 주로 많이 내주었었습니다. 협업 과제를 내주면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선생님 목이 별로 안 아픕니다. 우리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교수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많이 얘기는 나오지만 지양하고 학생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가자고는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다시 이게 다 회귀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맡겨 놓으면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과제를 굉장히 잘하고 선생님은 거기를 둘러보고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는 4학년으로 내려와서 중학년을 맡게 되었는데 중학년을 데리고 이렇게 협업 활동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의 훈련이 충분히 안된 탓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줌으로 강의식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단원 정리나 또는 단원 도입 같은 걸할때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띵커벨이라고 하는 퀴즈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원격으로 실시간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써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제게 따로 이제 또 이런 에듀테크 연수가 있을 때 띵커벨이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가시고 그거를 좀 어렵지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내 목이 하나도 안 아프지가 않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와 같이 많은 이런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미 에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이미 나와 있고 또그 책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자나 도구들을 많이 좀 살펴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 뵐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이제 더 궁금한 부분이나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고 싶으신 부분들은 이미 지금 각 학교에 올해 초에 이제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에듀테크 도구 가이드북이 따로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책자가 담당자들에게 아마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책자를 8권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책자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쌍방향 원격 수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림초등학교 교사 오윤록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난 연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 3일 동안 달려온 블렌디드 러닝, 그리고 교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풀어내기 위한 마중물 연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후 안내되는 공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